아나운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쇼호스트를 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영화도 가끔 하고,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토크도 하고, 뭐 해드리고,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뇌졸증, 심근경색. 에서 이렇게 하죠. 나시랑 오미를 원하십니까? 슈퍼플렉스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39,900원.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이다. 그럼 내가 공부하는 거, 전 세계 모델들에 대한 조사, 또 워킹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블로그에 올려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면접을 볼 때 제가 블로그인가 있는데 이력서 읽는 거기 내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단점, 남들은 없는. 그리고 내가 없는 게 또 있잖아. 예를 들면 나는 키가 작아. 그러면 그게 또 장점일 수 있어. 키가 작기 때문에 남들을 커 보이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제품이 TV가 내가 쓰면은 52인치가 60인치로 보일 수도 있고, 그쵸? 제품이 커 보일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에다가 명문이나 명언 같은 거 써는 데는 나는 자기소개서는 나를 파는 거지 큰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얼마나 친구들만 고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자기소개서를 받겠어요. 학생들과 직원에서 제발 좀 자기 얘기 좀 써주세요. 자기 얘기. 오래 일할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 사회는 성실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참중력이는 참중력이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참중력으로 남자는 단점을 갖고 있어야 하고